와조를 하나 치면 되죠? 와조를 계속 들었어요. 그래요? 아유, 딱히 축. 집떠나 열쳤다고 그러더라고요. 집떠나? 이게 축하할 일입니다. 어, 그럼요. 나라를 지켜. 그럼요. 네. 축하하고 이때 축하합니다. 로. 아니, 형 10주년. 여기 10주년. 10주년. 10개월 있어요, 10개월. 아, 뭔지도 모르고 온 거야? 아, 저는 이거 10주년인데. 아, 그렇구나. 이때 축하하고 하는 줄 알았어. 그래갖고 살다면서 사용하려고. 아, 10주년 파티였구나. 아니, 너 그러니까 이때로 알고 있어. 저희는 이때 파티인 줄 알고 있었어요. 너무 대충 쓴 거 아니냐고. 그래서 저희는 사연하라 국방에 섰죠. 아, 어차피 가야 되니까. 어, 네, 아무튼 어, 이렇게 시에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. 아,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땅식 땅꺼풀도 만든 것 같아. 이 아이 귀여워. 그치. 사실 저희가 다 무대에 올라올 생각은 없었는데요. 그냥 같이 축하해주고 싶어서 다들 그냥 보고 싶어서 정말 보고 싶어서 온 건데 그냥 가기엔 좀 섭섭해서 다 올라오고 싶습니다. 아, 우리 거미 누나, 빅뱅, 21, 하이엠 너무나 너무나 정말 좋은 분이었고요. 아, 지금 잠깐 헤어지지만 앞으로 영원히 볼 수 있을 것 같은 친구예요.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? 아, 외면해. 민지 아니지? 네. 그럼 저희 대표에서 빅뱅이 지대로 저한테 감사한 멘트를 하고 싶다고. 이게 뭐 감사한 멘트라기보다 일단 여기 있는 럭키 세븐 여러분들을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것 같아요. 제가 연습생 때부터. 네, 그죠. 근데 또 저희가 이렇게 또 세븐 형이 이제는 굉장히 한 회사의 큰 선배로서 이렇게 듬직한 맏형으로서 잘 견뎌준 거에 대해서 너무 동생으로서도 자랑스럽고 더욱더 믿음이 가는 하게 된 것 같아서 무슨 말 아니? 이름을 잘못 쳐서 야 투애니언 된다는 건 큰일 거였다. 야 투애니언 10주년 때 어떡하지? 21번 헷갈려야죠. 네, 아무튼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네. 감사합니다. 같이 인사하고 감사합니다. 왜 하는지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.